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을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브리핑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해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 단체장을 반장으로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수당,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의료인의 기사를 다뤘고 또 이듬해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가, 병상 찾아 다시 152km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표류 등의 키워드로 작성한 기사는 이 지면 기사로만 230건 가까이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 의사 인력 부족, 경증 환자 쏠림, 저보상, 고위험 구조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떠도는 계엄이라는 괴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입니다. 독도지우기로 영토 보전의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